연꽃 모양 배를 띄우며 소원을 비는 태국의 러이크라통 축제가 오늘 11월 11일부터 태국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러이는 소원, 끄라통은 배란임입니다. 한마디로 소원의 배입니다. 러이크라통은 태국의 2대 명절 중 하나이고 태국역 12월 보름에 행해집니다. 사람들이 바나나로 만든 연꽃 모양의 작은 배에 초화향, 꽃, 동전 등을 놓고 강에 뛰어보내며 소원을 빕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고 멀리 떠내려가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에 나와 이날의 축제를 즐깁니다. 보름달 아래 수천 개의 초들이 흐르는 강을 따라 흔들거리며 떠내려가는 모습은 아름답고 장관을 이룹니다. 축제의기원에 대한 여러 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은 강의 여신인 메콩강에게 제사를 지내 죄를 씻고 구름을 물리치고자 끄라통을 강물에 끼워보냈다고 합니다. 북부 치앙마이와 동부 부인들은 강화구에 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커다란 끄라통을 만들어 음식과 옷을 넣어 떠내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행을 베품으로써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었답니다. 다양한 기원만큼이나 각 지역마다 축제의 형태도 다릅니다. 연꽃 모양의 바나나 잎사귀 보트에 초등을 꽂아 강에 띄우는 게 가장 보편적이지만 치앙마이의 경우는 둥글 풍선을 만들어 하늘에 날립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이뱅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콩러이라고 불리는 둥글 풍선이 하늘을 날아 신에게 가고 날다 떨쳐지는 곳에 애군과 슬픔이 묻힌다고 믿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수많은 둥글 풍선들이 떠오르는 모습은 역술 이를 만큼 아름답습니다. 딱지방에서는 러이크라통사이라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코코넛 껍질로 끄라통을 만들어 강물에 끼워보내며 춤과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즐깁니다. 방콕에서는 짜오프라야강에 모여 등불을 끼워보내고 라타나꽃 신앙시를 재현하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아시아틱강가 부근에 가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인들을 위한 날은 발렌타인데이를 떠올리겠지만 태국은 러이크라통입니다. 태국 연인들은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기 위해 연인이 하나의 끄라통에 소원을 담아 강에 끼워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각 지역의 행사와 달빛 아래서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는 경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스코타이에서 열리는 러이크라통 촛불축제는 역사공원에서 열리고 전등 행렬, 미스 노파마스 수상자들과 끄라통 띄우기를 합니다. 강변 주변을 아름다운 조명으로 장식해두고 불꽃놀이, 민속춤, 끄라통 콘테스트 등과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태국 달력 행사라 매년 날짜가 달라집니다. 방문 전 미리 러이크라통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